이번에도 낯선 여행객에게 선뜻 문을 열어주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 게르는 높은 고산지대에 있어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처음 온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제일 어른이신 할머니와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둥그렇게 모여 앉는데도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이 자리를 권해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이 문을 바라보고 가장 정중앙이 호위모루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상석입니다. 그래서 이 상석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남자들이 앉는 자리고요. 왼쪽이 여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손님,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가장 손님들이 요 맨 앞에 앉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그 집에 수태차를 먼저 대접합니다. 가축의 젖에 찻잎을 넣고 끓인 전통차입니다. 네, 몽골 분들은 수태차를 거의 하루 종일 때때마다 마신다고 하는데요. 유제품들보다 오히려 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듯이 하루 종일 복용한다고 합니다. 감자를 넣은 요리를 준비해 주겠다고 합니다. 몽골 감자 정말 맛있는데요.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쌀과 고기 그리고 감자를 넣어서 볶은 보따테 호르크입니다. 몽골 음식은 원체 재료가 좋아서 특별한 양념 없이도 정말 맛있습니다. 양고기에서 나온 기름 때문에 굉장히 기름지고요. 이 몽골산 감자가 그 기름진 걸 상쇄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을 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만난 지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둘러앉아 스스럼 없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이고, 저러다 체하겠네요.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